아, 예, 반갑습니다. 예.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리가 떨리나요?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2박 3일 전부터 계속 떨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요. 성공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같이 우리 강의에 그렇게 조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고개를 딱 고정하면은 제가 좀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개를 좀 까딱까딱 요 살아있는 머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애터미의 정말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업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옆에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예. 예. 이분들 용기에 우리가 박수로 한번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저도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힘드는 거 몰랐어요. 그냥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그냥 간신히 그냥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는데 그 직장을 제가 그만두게 된 것도 부자가 되지 않는 도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만뒀어요. 삼성전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은 맞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슴 떨리는 직장은 아니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들 보면 나이대가 다들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은데 정말로 가슴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한 12년 동안 죽으라 하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감히 그 직장을 뿌리치고 저는 장사하면 진짜 부자가 될 줄 알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기도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저는 왜 장사에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게 저는 제 자신이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장사와 부자가 될 줄 알았던 그 장사가 정말 강남에서 선릉역 4번 출구에서 2억을 까먹고 또 다시 분당으로 들어와서 분당 정자역 앞에서 또 2억을 또 까먹고 그렇게 한 4억 정도 까먹으니까 그때 우리 아파트가 그때 한 5억 정도 갔었는데 그 5억이 지금 한 15억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그때 화폐 가치하고 지금 화폐 가치하고 한 4억 정도면 한 12억 정도의 지금 부채를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2억이 지금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4억이란 돈은. 그랬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 4억이라는 이 빚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빚 청산을 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도 찾아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저는 그 어려운 시간 그런 내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로 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정말로 저기 간절함이 제가 생겼을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건변질이 출세했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집에서도 좀 뺀질거려요. 우리 와이프 말도 안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인연이라는 이 법칙을 저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저는 4억이라는 돈을 부채를 지면서 이 인연, 이 우리 스폰서를 만나게 됐어요. 분당 정자역에서 같이 장사하면서 우리 스폰서를 만나게 돼서 듣도 보도 못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들어보니까
무자본이야. 야,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무점포래. 점포가 필요 없대. 그게 인터넷 쇼핑몰이죠? 그게 우리 다단계 쇼핑몰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얘기가 정말로 신기루처럼 들렸어요. 야, 바로 이거다, 이거. 투자하지 않고, 그만 리스크가 없잖아. 그만 투자하지 않고 점포도 없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 같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능력자들이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수의 몇 명이 성공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접었어요. 저는 시작도 빨리 하지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끝내버려요. 왜? 아니, 아닌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바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약 2년 정도의 경험을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을 가지면서 야, 언젠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교과서대로 하는 이론대로 하는 진짜 교과서에는 너무 멋진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개가 됐는데 이런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언젠가는 안 나오겠나? 뭐 10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20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애터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치약을 하나 써먹으면서 이 애터미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치약을. 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치약 안 써봤을까요? 써봤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할인마트에 치약 안 써봤을까요? 써봤죠. 그런데 그런 치약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렸어요. 여기 애터미의 노란 치약은. 그때 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당뇨가 거의 한 500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죠. 왜 채권 추심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고 빚쟁이가 계속 전화에다가 계속 돈 내놓으라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당뇨까지 이렇게 아주 깊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로 진짜 솟아날 구멍이 없었어요.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저는 희망이 없는 그때 그 시간을 저는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게 혹시 이 속에서 혹시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싫겠죠. 나중에 성공하면 또 누군가는 또 얘기하겠죠. 저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성공하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치약 하나 써보고 이 치약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치약이 이렇게 싸고 좋은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아니 다단계 제품들을 내가 아메 유스킨 허벌라이프 내가 다 써봤는데 그리고 타 네트워크 치약도 샴푸도 다 써봤는데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치약은 이런 샴푸는 이런 화장품은 난 못 써. 비싸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쓸 사람도 없겠지. 이거였는데 여기에 있는 치약 하나 써보고 아니 2,900원짜리 치약이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올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잇몸이 주저앉고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잇몸이 막 이게 주저앉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빨이 다 들떠갖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치약 하나가 그거를 한 5일을 썼는데 그 통증이 없어져 본 거예요. 5일을 썼는데. 그러면 내가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아봐야 돼요? 그냥 덮어야 돼요? 알아봐야죠. 세상에 진짜로 이렇게 싸고 좋은 게 어딨냐 이거죠. 왜 이 책에는 그렇게 소개가 돼 있었거든요. 정말로 싸고 좋은 제품이 그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언젠가는 나온다. 그 제품을 싸고 좋은 제품을 유통하면 그 제품을 중간에서 유통하는 우리 같은 프로슈머가 돈이 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컨슈머는 당연히 이득이 되고 컨슈머가 이득이 되고 프로슈머가 이득이 되는 그런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 회사가 혹시 아닐까
이 애틈이라는 대사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요와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여기 지금 애틈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99%가 다 애틈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는데 여기에 사업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 강의를 한 300분 다 들으셨나요? 300권 들으신 분들은 진짜로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이 애터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장님 강의를 300권을 나는 안 들었다. 그러면 진짜 애터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장님들이 이 애터미를 가슴 떨리는 회사를 나는 만났다.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회사를 그런 회사를 만나야 사장님들이 여기서 성공하는 거지. 가슴 떨리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 월급 주나요? 월급 주든가요? 이 회사는 월급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리랜서예요. 여기서 내가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 도구를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이 도구 자체를 내가 알지 못하면 포기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한 번 있을까요? 열 번 있을까요? 백 번 있을까요? 100번 있을까요? 1000번 있을까요? 10,000번은 있겠죠. 그런데 한 달에 월 1억을 버는 그런 도구를 내가 찾았다고 그런 도구를 찾아버리면 아니 10,000번이 아니라 10만 번을 내가 포기할 일이 있어도 그거 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죠. 한 달에 월 1억을 버는 일을 내가 만나버리는데 절대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많이 내 앞에 내 발목을 잡았어요. 수도 없이 내 발목을 잡았지만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내 발목을 잡는 일은 10가지, 20가지, 3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내 발목을 잡는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에 월 1억을 죽을 때까지 월 1억을 연금으로 준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내 앞에 그런 많은 일들이 나를 내 발목을 잡아도 절대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게 내 애터미를 만나는 결론이에요. 나는 드디어 5천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한 달에 월 1억을 버는 도구를 나는 드디어 찾았다. 사장님들 진짜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월 1억을 벌 수 있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 사장님들 대한민국의 99%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도구를 만나지 못하고 다 전부 다 땅속으로 다 묻혀진다고요. 맞죠? 월 1억을 버는 사람 버는 도구를 이걸 본 사람들은요 벌써 틀려 벌써 요 듣는 자세부터 벌써 틀려. 월 1억을 못 본 사람들은 하품 쫙쫙 하고 에? 고개 팍 땅바닥에 벌써 쳐박고 그냥 벌써 하늘나라로 가 있어.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콩밭에 월 1억을 못 찾은 사람들은 그런데 월 1억의 애터미를 본 사람들은 정말로 눈빛이 바짝바짝 그래요. 정말 바짝바짝 그래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미 나는 부자야. 월 1억의 도구를 본 사람들은 사장님들 나는 이미 월 1억을 봤다 이 자식아 하는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박수 쳐드려야 돼. 월 1억을 못 봐도 상관없어요. 에? 나는 아직 월 1억이 안 보여. 그래도 상관없어. 월 1억이 보일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여 앉아 있으면 돼. 예? 계속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계속 빠지면 월 1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내 스폰서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 고마움이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는 몰라갖고 내가 되게 까불었어. 겁도 없이 막 까불었어.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200만 원이 되고 월 1000만 원이 되고 월 2000만 원이 되니까
내인데 이 정보를 준 스폰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스폰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 철이 없어서. 그런데 애터미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철이 들더라 이거죠. 사장님들 상관없어요. 지금 월 천만 원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계속 앉아 있으세요. 계속 앉아 있으면 나도 연금 소득이 천만 원이 보이고 2천만 원이 보이고 5천만 원도 보이고 월 1억도 보여요. 그러면 싸늘하게 식었던 가슴도 떨리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사람들 가슴이 아직도 차가운가요? 떨리는가요? 떨려서 잠이 안 와야 돼요. 떨려서. 제가요, 이 애터미라 이 1억을 벌 수 있는, 드디어 나도 부자로 살 수 있는 도구를 나도 드디어 찾았다 했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뭐가 있죠? 가족이 있고요. 돈 문제가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1억을 내가 이거를 건버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부자로 되는 도구를 내 거로 만들려고 하면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장님들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이거죠.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워요. 월 1억이. 그 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이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일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쉽게 일하실 건가요? 쉽게 해야죠. 그만 출근을 해야 될까요? 방구석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출근해야 되겠죠? 원데이 세미나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쫙쫙 속초에 놀러가 앉아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세스 세미나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동해안으로 돌아다녀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돈이 너무 빨리 돼. 근데 반대로 내가 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돈이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 막상 이 사업을 다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내 바지가랑이를 팍 잡생기는 거예요. 예? 왜? 야 인간아, 이자가 250만 원 매달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 어디 가느냐 이거지. 어? 밖에 가서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다 줘야 한 달에 250만 원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아파트 바로 경매 넘어갈 거 아니야. 바로 땅 경매 바로 넘어갈 거 아니야. 에? 바로 가족들 바로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라고 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으면 지금쯤 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거 알바하고 있을까요? 예? 아니면 대리운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또래 그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더라고. 할 게 없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우리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네. 자, 저는요. 이 월 1억을 버는 이 도구를 내 눈으로 밥을 했어요. 여기 와서 계속 들었어요. 회장님 강의 계속 듣고 성공자들 강의 계속 들고 정말 과연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도 되는 도구인지 아닌지 정말 이 회사가 사기꾼 회사인지 여기에 창업주가 사기꾼인지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그러지만 저는 오한마로 두드렸어요. 왜? 저는 이제 갈 때까지 갔어. 여기서 한 번 더 실수하면 우리 가족들은 진짜 이제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100% 매일같이 앉아 있었어요. 매일같이 앉아 듣고 검증했어요. 진짜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 역시도 한 번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올 1억을 찾았다고 이 도구를 찾았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나는 내 꿈과 목표가
선명하게 생겨버렸다 이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 진짜로 꿈과 목표가 있느냐 이거죠. 정말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과 목표가 생겼느냐 이거죠. 그분들은 그 꿈과 목표가 생긴 분들은요. 진짜로 이게 1년 후에 그분의 운명은 확 바뀌어버려요. 3년 후에는 진짜 부자 대열로 들어가버려요. 5년 후에는 가문을 바꾸는 일이 여기서 생겨버려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애원하는데 나는 잘라버렸어요. 왜? 가족을 버려라. 제가 삼성에서 처자식하고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거든요. 삼성에 있을 때. 그런데 저는 애터미에서 처자식까지 다 버려보자. 아니 진짜 가족을 살리려고 하면 진짜 가족을 위한 일을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려고 하면 처자식까지 버려보자 이거였어요. 아니 처자식을 버려야 월 1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니 마누라 얘기 듣고 밖에 나가서 돈 200만 원 벌어갖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러 쫓아다녀갖고는 언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언제 월 1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려면 그거 쳐내야 돼요? 그냥 돼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아예 이혼 서류를 내가 식탁에다 딱 놓고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그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혼 서류에다가 내 도장을 딱 찍어서 식탁에다 놓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겁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어서 너 벌써 버렸다. 벌써 버렸다 이거죠. 아, 내가 착각이었구나. 와, 내가 그냥 확 그냥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 겁먹어갖고 아무 말도 안 했구나. 아니었더라고요. 하도 불쌍해서 당뇨는 500이지. 당뇨는 500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손까지 떨리지. 사장님들, 제가 강남에서 그 2억을 벌였을 때는 술장사를 해서 2억을 벌였어요. 그래서 분당에 와서도 2억을 벌었을 때는 이 알코올이 손이 떨려. 알코올 중독에 가장 먼저 증상이 일어나는 게 손떨림부터예요. 이렇게 떨렸어, 이렇게. 예? 아, 이렇게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와. 맨정신으로는 밤에 잠이 오는 게 이게 중독 증상이에요. 그랬던 제가 이 애터미를 딱 만나면서 야 이거다 하고 월 1억이 되려고 하면 200만 원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되지 않고 월 1억 돼요?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월 1억이 어떻게 돼요? 월 1000만 원 절대로 안 되죠. 200만 원 절대로 안 되면 월 1000만 원은 절대로 안 되죠. 월 1억은 더더욱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검증한 건 이게 연금소득이 가능한데 정말로 연금소득이 가능한데 200만 원만 진짜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면 이건 진짜 대박인데 진짜 200만 원이 진짜 가능한 거냐 이거지. 내가 공부해보고 해보니까 200이 가능해. 지금은 있잖아요. 월 1억 받는 소득자가 지금 뭐 14분이나 나왔어. 그때는 월 1억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월 3천 받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 예?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살짝 들어갔죠. 200만 원이 진짜 가능하냐 이거지. 그게 이론은 진짜 가능한데 실제로 200만 원이 이게 매달 200만 원 나오는 게 이게 가당치는 않은 얘기냐 이거지. 만약에 이게 이론에 그치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정말로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00에 도전했어요. 200. 1년만 한번 해보기로 사장님들 1년만 해보기로 하고 목표를 200만 원에다 목표를 딱 걸었어요. 1년에서 200이 안 되면 우리 마누라 말대로 나는
과감하게 나는 돈 벌러 간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1년을 대충 했을까요? 대충하고 안 돼갖고 안 되면 우리 마누라 말 들으러 가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요. 목숨 걸고 목숨 걸어서 목숨 진짜 걸어요? 목숨 이거 안 걸었어요. 이거 안 걸었어요. 그런데 내가 장사할 때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요. 내가 장사할 때 하루에 12시간 일했어. 예? 아, 직장 생활 할 때 12시간 일했어. 아, 직장 생활 그냥 돈 줘요? 12시간 일해야 돈 줘요? 아, 장사 그냥 돈 벌어요? 아니요, 12시간 못 내려야 돼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한번 이 애터미를 해봤어요. 왜? 우리 센터에도 200만 원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사장님들, 지금은 요 센터에 200만 원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지금 200만 원, 월 200만 원이 매달 나온 사람들이 이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이 센터에 없었어. 그러면 진짜 검증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해봤어요. 하루 12시간 가게 문 열고 가게 문 닫을 때까지 12시간 이 일을 한번 해보자. 1년 해갖고 200만 원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들도 하루 12시간 1년 해서 안 되면 과감하게 때려쳐야 돼.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사장님들. 아세요? 저도 그거였어요. 1년 딱 해서 하루 12시간 1년 해서 200만 원 안 만들어지면 나는 미련도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봤으니까. 그거였어요.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부자 되는 도구를 나는 만났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는 나는 아무 미련 없이 나는 떠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되니까 200이 올라오더라고요. 200이. 2010년도 2월 달에 우리 스폰서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당을 한번 넣어줬더라고. 한 7만 원 정도 돼. 요 게임이 확 넘어간 것 같아. 7만 원. 우리 사장님들 정말로 이 PB를 잘 쓰세요. PB를 왜? 이 PB를 하위 매출을 이 소비자 PB를 잘 써서 정말로 수당 한번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큰 일이더라 이거죠. 이 7만 원이 한 번도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도 아니고 장사에서 버는 돈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가 처음 받아봤어. 아, 2년 동안 다른 네트워크 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그래서 처음에 받아본 게 3,800원, 그 다음번에 3,500원, 그 다음번에 3,200원 계속 줄더라고. 나중에는 2,200원까지 줄더라고. 그러니까 7만 원 받아본 게 얼마나 커요. 우리 이 7만 원을 우리 스폰서가 변인승 스폰서가 넣어줬을까요? 누가 넣어줬을까요? 내 생각에는 박한길 회장님이 넣어줬겠어요 그걸? 아니겠죠. 우리 노정근 스폰서가 넣어준 것 같아. 넣어준 사람은 아, 왜냐하면 넣어줄 사람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들 힘들어갖고 지시가 팍 들었는데 누가 넣어줘 그걸? 에? 우리 노정근 우리 크라운 마스터께서 그때는 에이전트였죠. 그때는 에이전트. 그때는 뭐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고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 우리 노정구 스폰서가 이 7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그거부터 제가 3월 달부터 제가 결단하게 됐어요. 3월 달에 여기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자. 내년 2월 달까지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나도 진짜로
부자 되는 도구가 만났는데도 졸고 앉아 있으면 이거 진짜로 이거 나는 진짜 이 인간도 아니야. 나는 부자 된 도구를 아유 졸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나 아이 사실 이 졸고 있는 분한테 내가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됐니? 아 진짜 아니에요. 정말로 부자 되는 도구를 만났는데 정말로 내가 내 게으름 때문에 이 나의 이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이 자존심 때문에 이 나의 이 용기 없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이 애터미를 흐지부지 했다면 진짜 나는 가장의 자격도 없고 나는 밥숟가락도 얻을 자격도 안 된다. 정말로 확 죽어버려야 된다. 진짜로 저자 8층에 올라가고 확 뛰내려보자 그냥 머리부터 확 쳐박게 나 이거였어요. 이게 진짜 애터미를 한 나 결단이었어. 그게 사장님들 3월달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결단을 하게 돼서 여기에서 5월달에 판매사를 갔어. 5월달에 판매사를 가는데 3, 4, 5, 한 3개월 동안 쫓아다녔죠. 우리의 노정구, 우리의 크라운 마스터께 제가 우리의 노정구 스폰서한테 해모인 네 박스 빌리고요. 화장품 네 세트 빌렸어. 그리고 이브닝 케어 네 세트 빌렸어. 왜? 아, 돈이 한 푼도 없어. 선크림 살 돈도 없어. 치약 살 돈도 없어. 예? 아니, 그때는 차는 있었죠. 차는 한 5년 타던 차는 있었는데 그 차가 기름값이 없으니까 만 원 넣었다가 5천 원 넣었다가 2천 원까지 내봤어. 2천 원까지. 이게 미안해갖고 이게 입이 안 떨어져. 2천 원 이하니까 2만 원인 줄 알고 2만 원 아니거든요. 2천 원. 근데 5월 달에 판매사에 제가 가는데 매 3개월 동안 물건 빌려서 이거 맨날 빌려갖고 물건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판매사 갈 때 뭐로 가요? 예? 어디 어디 훔쳐서 가요? 예? 어떻게 가요? 전부 다 담보 잡혀갖고 어디 돈 빌릴 데도 없는데 아니 내 차가 있더라고. 아니 한 5년 동안 타고 다니는 차가 있더라고. 그건 내 명의로 우리 아이프 명의로 돼 있으면 그거 또 안 될 텐데 내 명의로 마침 또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요. 차를 그래서 950만 원 주고 차를 팔았어. 9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집에 식구들 죽게 생겼는데 950만 원 내놓고 꿀꺽하면은 내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집에 식구들 그냥 막 간신히 버틴다고 순 넘어가게 생겼어, 식구들은. 왜? 매달 250만 원을 매달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 안 내면 바로 경매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큰 애는 대학교 다니고 작은 애는 고등학교 다니서 돈 많이 들어갈 때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밖에 나와서 돈 벌어봐야 여자가 많이 벌어야 200만 원 안짝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갖고는 이자는 그냥 생활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950만 원 받아갖고 그걸 다 닦아버리면 나 진짜 사람도 아니지. 250만 원을 집에다가 줬어. 250만 원 집에다 줬어.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 갖고 판매사 간 거예요. 250만 포인트죠. 우리요. 내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그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힘들 때죠. 그래도 없는 살림에 30만 포인트씩 다 도와주더라고. 30만 포인트씩. 그래서 도와줘서 그 도움 받고 판매사를 찍었어요. 찍으니까 내 인대는 뭐가 있어요?
12척의 배가 있잖아요. 에? 700만 원의 물건이 있잖아. 그러면 그 전에 4개씩, 2개씩 빌려가 사업받은 사람이 갑자기 물건이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이게 신났어요. 완전히 신난 거예요. 이 물건 두고 쫓아다니는데 이게 기동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마음은 신났는데 밖으로 쫓아다니려니까 이게 기동력이 안 따라주네. 아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이만한 가방을 하나 사, 우리 변인석 스포츠 하나 사주더라고. 열심히 쫓아다니라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 사갖고, 두 개 사갖고, 우리 스폰서 하나 쓰고, 나도 하나 하고, 그래서 내인데 주더라고. 그 가방에다가 물건을 잡든 거 하고 다니는데, 어깨가 쳐져갖고, 제가 어깨가 좀 부실해 보이죠? 아니, 좀 빈약해 보이지 않나요? 이 부실한 어깨에다가 하니까 자꾸 빠져, 이게. 빠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데 이게 에? 어려움이 왜 없겠냐 이거죠. 그 땡볕에 있잖아요. 돌아다녀야 되고 그 추운 날씨에 돌아다녀야 되고 그 수많은 거절을 받아야 되고 뭐 때문에 한 달에 월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겠냐 이거죠. 나는 그때부터 이때부터 나는 100만갑을 했다고요. 사장님들 100만갑 하실래요? 100만가 왜 못해요? 저는 그때 이미 내 아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다 찾아갔는데, 아니, 우리 형은 회원가입도 안 해주네. 우리 영수는 다단계 제품 안 쓴다 카네. 아니, 우리 누나는 어디 무슨 약초 뿌리 캐갖고 말려, 바랜다에 말려갖고 이거 먹고 있다고 건강식품 필요 없다네. 아, 우리 동생은 유일하게 우리 동생이 화장품 한 세트 써주고 해모이 한 세트 먹어주더라고요. 유일하게. 자, 이거 갖고 옷도 판매사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나마 또 자존심이 있어서 직장 생활 하던 놈들한테는 절대로 못 찾아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서 차 뛰고 포 뛰고 고향 동창들을 절대로 못 찾아가겠더라고. 아이 차 뛰고 푸쭈가 아니가 이러볼게. 몇 년 되지도 않더라고 소비자가. 소비자가 10명도 안 돼. 아 10명도 안 되는데 이갖고 옷도 팔면서 어떻게 돼요? 울려매고 난간 거죠. 100만갑 하자. 우리의 변인성 스폰서하고 내하고 둘이 100만갑 바로 나갔어요. 근데 변인성 스폰서는 한 가방 들고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베니스 펀서는 안 돌아가더라고.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은 안 돌고 내가 잘 돈 안 돌아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점검하러 돌아다녔어요. 나는 계속 치약 팔고 화장품 팔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 소비자 만들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는 한 명도 못 만들었어. 소비자 한 사람도 못 만들었어. 나는 하루에 소비자를 3명에서 4명은 매일같이 만들었단 말이야, 소비자를. 그런데 우리 스폰서는 한 명쯤 못 만들 텐데 어떻게 이게 한 달이 돼가도 한 명을 못 만들었어. 건두수 뒤따라다니는데 그게 한 명 만들어져요? 예? 아이 건두수가 진짜로 열심히 하나하나 깨부리나 안깨부리나 하고 계속 따라다녔대. 어이구 그랬어. 그런데 우리 변인성 스폰서도 결국은 100만갑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사장님들. 우리가 한 달에 월 1억 벌 수 있는 이 도구를 만났고 부자 될 수 있는 이 도구를 만났는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아니 100만갑 아니라 200만갑은 못하겠어요. 1000만갑은 못하겠어요. 아, 안 그래요? 근데 솔직히 100만갑 힘들더라고. 마음은 문 열고 들어가기 싫은데 몸은 가야 돼. 왜? 야 너 가야 살아. 어? 너 그 발들 놓고 문 열고 들어가야 돼. 몸뚱아리 그 집어넣어야 돼. 마음은 가기 싫어.
몸뚱아리 가야 돼. 한 50군데가 저한테는 딱 적당하더라고. 50군데가. 근데 100군데 가니까 진이 다 빠져갔고요. 진이 다 빠져갔고. 와, 진짜. 그 다음날 또 나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왜? 그래서 우리 성공자들 중에서 300만 갑을 했다는 성공자가 있길래, 와, 그분 진짜로 대단하다. 왜? 내가 해보니까 나도 매일같이 50명, 100명을 매일같이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알렸지만, 그거 100명을 매일같이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 그렇지만 50명 하면 어떻고 30명 하면 어때요? 하루에 10명 하면 어때요?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나는 이거를 1년만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든 무조건 내가 이런 소비자가 없다, 내가 내 인맥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만들어줘요? 아니 내가 소비자 10명도 못 만들었다고 그 나머지를 누가 채워줘요? 소비자 좌측에 50명, 우측에 50명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어야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자 좌측에 몇 명요? 좌측에 50명, 우측에 50명 소비자 만들어야 돼. 그때는 해모님도 네 박스를 팔면은 10만 포인트였어. 지금은 해모님 네 박스 팔면 몇만 포인트 들어와요? 아유, 쉽네. 그죠? 지금 훨씬 쉬워졌단 말이죠. 맞죠? 이 좌측에 50명, 우측에 50명을 내 혼자 해요? 같이 해요? 같이 하니까 50명이 가능하지. 이게 혼자 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를. 50명.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죠? 50명. 이왕이면은 쉽게 이 사업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공자들은 전부 다 이 성공자들이 성공자들 따라하기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사장님들, 이 애템이 별거 아니에요. 성공자 따라하기 할 수 있어요? 성공자 따라하기 하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 성공자들 출근했어 안 했어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단 하루도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혹시 성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불안함이 집에 앉아있어서 불안한 것보다는 차라리 센터 나와서 놀더라도 센터에 나와 앉아서 커피 한잔 먹고 있는 게 이게 마음이 편해요. 성공 못할 수 있잖아요. 방구석에 앉아갖고는 그거 절대로 성공 못하는 일이거든요. 센터에 매일같이 나와서 문고리 잡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성공자들 따라하는 일이에요. 쉽죠? 그런데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 아, 출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아 월요일 날 내가 출근하고 일요일 날 출근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람들 만나고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내가 만들면 성공해요? 예? 그럼 시간 많이 걸리겠죠. 성공은 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시간이 짧게 가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랬죠. 영어로 썼는데 뭔지 알아요? 원데이. 예?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사장님들. 저는 단 한 번도 원데이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날 이때부터. 내가 꿈과 목표가 생겨서 결단한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원데이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한날은 한 5분 늦었는데 버스가 출발해버렸더라고. 원데이 버스가. 그래서 그때는 북대전으로 왔어요. 북대전으로.
출발해버렸어. 미근역에서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타고 도는데 상현동에 있는 버스가 출발해버렸어. 그러면 사단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강동 쭉쭉 타고 방구석으로 들어가버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탄역 가갖고, 북대전 가갖고, 북대에서 택시 타고 원데이 세미나 교육장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늦었지만, 조금 늦었지만 내가 여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100% 참석하는 게 이게 성공자들은 다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자들 따라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변인성 스폰서가 만약에 그 위에 또 우리 노종구 우리 스폰서가 만약에 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소홀히 하고 맨 앞장문에서 정말로 대충 했더라면 우리 변인성 우리 스폰서도 지금 생존하고 있지 못하고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종구 스폰서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좌석을 맨 앞좌석에 앉아 있어. 파트너가 뒷좌석에 앉아 있고 맨 앞좌석에. 한 번도 여기에 빠져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파트너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근데 스폰서가 여기에 들쑥날쑥 그랬으면 일 있으면 빠지고 일 없으면 참석하고 들쑥날쑥 그랬으면 그 뒤에 파트너들 다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전부 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한 500년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석세스 세미나에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노정구 크라운이 집에 집안에 일 있으면 빠졌으면 우리도 일 있다고 입힌 게 접힌 게 되고 계속 빠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 타악그룹은 없는 거야. 맞죠? 단 한 번도 빠진 거를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자 뒷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간 게 지금의 현재 타악그룹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공자들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막 시스템을 만들어버려. 석세스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참석할 수 있고 이때는 참석 못하고 원데이 세미나 이때는 내가 참석 못하고 이때는 참석할 수 있고 출근도 이때는 참석 못하고 이때는 참석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시스템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연금소득이라는 게 내 인데 만들어질까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만들어질까요? 방문 판매에서 방판 소득은 들어오겠죠. 6만 원도 오고 12만 원도 오고 18만 원도 오고 30만 원도 오겠죠. 그렇지만 시스템 소득은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시스템 소득은 절대로 안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제품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애터미 제품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품력 때문에 우리는 이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력으로 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비자를 절대로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에 30만 포인트를 하나 만드는데 15일에 30만 포인트로 한 번 맞는 사람, 여기에 두 번 맞는 사람도 있고 세 번 맞는 사람도 있고 다섯 번 맞는 사람도 있고 여덟 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이 안에 내가 지금 보름에 30만 포인트가 한 번 맞는다 그러면 두 번 맞는 목표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 디테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급만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수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30만 포인트 지금 보름에 한 번 맞는다 그러면 반드시 두 번 맞는 목표를 반드시 가지시라.
두번 맞는 분들은 이 안에 두번 맞는 분들은 세번 맞는 목표를 반드시 가지시라 이거죠. 지금 9월 1차예요. 9월 1차 사장님들 두번 맞는 분들은 세번 맞는 목표를 지금 목표를 갖고 15일 동안 뛰시라 이거죠. 세번 맞는 분들은 5번 맞는 목표를 가지시라 이거죠. 5번 맞는 분들은 8번 맞는 목표를 갖고 지금 15일 동안 움직여야 돼요. 왜? 내 수입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사장님들이 계속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자,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내 수입이 똑같아.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업자들은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내 수입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매달 내 수입이 계속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줘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애터미 사업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강구하고 다녀. 밖에 나가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 자신한테 이 애터미 사업이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보여주면서 계속 강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잘 때 갈수록. 그런데 작년 이맘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수입이 계속 수평으로 가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안 된다는 것을 밖으로 다니면서 내 아는 지인들한테 계속 강구하고 다니는 거야. 나 애터미 만나서 돈 안 돼. 나 돈 안 되는 사람이야. 돈 안 되는 사람이야. 돈 안 되는 사람이야. 계속 광고하고 다니. 이거 사업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겠죠? 그래서 사장님들 초기 3개월 애터미에서 내가 결단을 딱 해버리고, 3개월 동안 사장님들이 한 번 맞는 거를 두 번 맞게 하고, 세 번 맞게 하고, 다섯 번 맞게 하고, 여덟 번 맞게 하고, 이거를 8번 맞을 때까지 3개월 동안 집중해야 되는 게 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이 3개월 동안 집중하면은 누구라도 원 이력에 전부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3개월 동안 집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수입이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요. 한 번도 집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집중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200만 원이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리고 월 1000만 원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집중을 한 사람은. 절대로 이 애터미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다면 이 애터미 도구를 알아보고 3개월 한번 집중한 게 그게 내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한번 굳게 한번 먹고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오신 우리 사장님들 내 얘기를 이렇게 듣고 단 한 분이라도 나도 한번 마음을 한번 결단이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나 지금 1년이 지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나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3개월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결단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한번 해서 3개월 몰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몰입해서 6만 원부터 시작해서 월 200만 원을 3개월 동안 몰입해서 200만 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기적도 아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나도 한번 결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대가지불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여기서 행동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오늘 단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저는 한 시간 동안 우리 사님들한테 강의한 이 내용이 저는 보람이 있었다. 한 명이라도 마음을 바꿔먹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 저는 너무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난 만족한다. 우리 사람들 이 애터미란 도구는 정말로 서민이 부자가 되는 도구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 못하고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서 다시 옛날에 그냥 가난한 습관, 가난한 일을 그냥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계속 가난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느냐. 3개월 동안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단이 없고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아무런 3개월 동안 아무런 몰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이 FM에서 이미 매달 천만 원 이상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1,000명 이상 이미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가지 일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이 애터미 일에 집중하고 몰입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은 진짜로 부자로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나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 자녀들한테는 금수저로 정말로 시스템 소득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다면 3개월 집중하고 몰입하고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하면 이거는 너무 쉽더라. 내 혼자 하면 너무 어렵더라.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하면 이건 너무 쉽더라. 이런 제 경험을 오늘 사회님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기적을 사장님 가정에 그런 기적이 생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